대통령 표창. 와, 이게 가는데 장관님 와가지고. 장관님? 장관님 맞지? 상장으로 받았어. 뭘로 받았어? 우리 다 스케일 상 같잖아. 상장 받았는데. 배치랑 상장. 문재인 대통령 표창 딱 떨어져. 와, 이 느낌이 확 와. 최근에 문재인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 너무 예쁘다. 백일홍이요? 백일홍. 우리나라 백일홍. 아, 이쁘네, 백일홍. 와, 이게 뭐야? 와, 어? 표창 받고 왜 안 나왔지? 어? 어? 유일용 씨 상만 받고 뭐야? 유일용이가? 자, 김준호 씨, 대풍원 씨, 김종민 씨가 저번에 세 분의 기상 미션이 이제 멤버들이 쓴 편지를 이제 배달하고 답장을 받아온 게 기상이잖아요. 죄송한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뭐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상이 네. 또 유일호 PD가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데 왜? 어? 어? 바뀐 거야? 바뀐 건가요? 어? 뭐야? 메인 바뀌었어요? 답장 받았네. 먼저 김종민 씨 답장부터. 어? 어? 뭐야? 너 일룡이한테 썼잖아, 일룡. 나 일룡이한테 썼는데. 아, 편지가 온 거야? 바로? 편지 왔어요? 아, 일룡 PD한테 왔네. 네가 그때 내용이 뭐였지? 우리 일룡 PD한테? 친구야, 오랜만에 불러보네. 널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치근해져. 열심히 하자고. 친구야라고 그랬지? 네, 친구라고. 아, 친구가 뭐야? 뭐야? 어? 쪽지네 이거? 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참. 읽어줘요. 휴가차 부득이하게 촬영 불참. 열심히 해 친구야. 다음 촬영 때 보자. 보고 싶다 친구야. 오케이. 요거 하나로 괜찮습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네. 휴가를 지금 받았어요? 아 진짜요? 야 진짜 맛있게 드시네. 야 틀리는 즉시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14. 나는 이 자리가 탐난다 나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유인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분들 김준호 씨랑 대풍건 씨도 답장 받아 오셨나요? 근데 궁금한 게 정말 홍콩 갔다 왔어? 우리가 썼던 그 편지 답장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얘는 제주도. 홍콩은 어떻게 가나? 나는 홍콩이야. 알았어. 저는 이제 주성치 분을 계속 이제 주성치를 수소문 했는데 활동을 안 하는데 중국에서도 근데 이메일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우리 후배 성원이 시켜가지고 영어로 답장 왔어요? 답장은 아직 안 했지. 그럼 뭐 한 거? 뭐 했어요? 뭐야 얘는 제주도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나 집에서 게임했는데? 이메일 보내고? 뭐 딴 거라도 했어야죠. 아니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가지고. 저는 세 군데 갔다 왔어요, 세 군데. 답장을 했어요? 오, 맞다. 자, 태현이. 형이 고생했지? 태현이 애기들, 동구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부착수가 많아. 우리 엄마도 말 많아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가서 주세요. 태현아, 조금만 더 써. 조금만 더 써. 피자를 달라고 할 뻔했어. 야. 야 이게 뭐야? 뭐야? 낙서인데 이건? 애기들 나 여기 현장에 있었거든. 감사합니다. 안경? 이 노래 누가 한 거야? 수진이가 한 거야? 수진이. 나는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누난 줄 알았어. 진짜로요? 너무 젊으시더라고. 어머니? 누나. 에이 민망하게 볼? 그래야. 네 집 깔아주세요. 자랑스러운 내 아들 시훈아. 내 아들 시윤이를 생각하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벅차게 떠오르는군. 여느 부모처럼 너에게 힘도 못 대주고 늘 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해. 아이고 눈물이 아프다. 난 내 아들이 시윤이라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감사한데 너에겐 내가 엄마로서는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분이다. 그동안도 많이 많이 수고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이팅하자꾸나. 나의 축복 시윤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2018년 9월 1일 금쪽 같은 내 아들 시윤에게 엄마. 이야. 9월 1일 갔다도 할게요. 예. 금쪽 같은 내 아들. 나의 축복에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아.
저희 이번에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쓰셨네. 송해보석 받았습니다. 어? 아, 진짜요? 엄마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북에서 온 거. 오! 받았어요, 이번에. 와, 대박. 송해보석? 이사 가족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이리 와봐. 근데 너 못 알아볼 걸? 아니,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언어는 제가 또 전문입니다. 첫글자가 유대준. 아, 유아. 네, 유대준, 감사하다. 대준아, 빨리 결혼하기 바란다. 결혼이야. 결혼. 지금 다 결혼이야. 너 앞으로 결혼 좀 해라. 자, 그리고 너 저 준영이 어머님. 아, 준영이 저는? 아, 비행기를 혼자 타고. 진짜 갔다 왔어? 예, 네, 비행기. 당일치기로. 그날 비 오는 날에서 비행기가 너무 느렸어. 야, 형 이렇게 되면 준호 형이 너무 아는 게 쓰레기야. 야, 정말 내가 했지. 형, 비행기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너무 느렸어. 더블 났어. 막 이렇게 막. 네, 이거 봐. 자, 준호 형이. 네, 그래. 이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 만에 편지를 쓰는 건지 아마도 15년 전인 것 같으네. 필리핀으로 혼자 보내던 날 그때는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 아, 여기도 또 눈물이. 그리고 어느덧. 엄마들은 그래. 너도 30이 된 아들에게 또 한 번 편지를 쓰게 되는구나. 엄마는 요즘 너무나 행복해.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자. 건강 잘 챙기고 몇 년 후엔 꼭 결혼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사랑한다, 아들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결혼 얘기를 또 하시고. 해피되면 또 두 남은 읽었어. 엄마가 결혼을 계속 바라거든. 아, 진짜 슬프다. 준호 형, 네가 다시 읽어서 네가 다시 읽어서 방송 나가자. 걸어오시면서 보신 꽃이 백일홍이라고 했잖아요. 아, 너무 좋죠. 정말 꽃밭이네, 꽃밭. 꽃밭. 아니, 백일홍이 100일 만에 핀다는 건가? 100일 동안? 경상북도 의성군이고요. 의성 마늘? 마늘 유명한. 의성님은 마늘인데.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를 또 많은 분들이 찾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함께 여행하면서 가을 여행 홍보 CF를 찍어보는 여행을 하겠습니다. 다들 뭐 광고 좀 찍어보셨어요? 이 형이 많이 찍고. 태현이 형 뭐. 이 형이 거의 뭐 시장점자로 움직이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행사 갔는데도 거기 붙어있더라고. 여행사 또. 여행사. 저도 저기 다음 주에 CF 찍게 됐습니다. 아~ 예, 형돈이 대준이랑 같이. 네. 아니 어떤 거 삼겹살? 네? 삼겹살이? 아니 통신사. 아 통신사. 아~ 서련이야 서련. 아~ 통신사 아닌가요? 아이돌 프로를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형 치약 또. 치약도 했었지.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예? 좋았어요. 이제 머리가 냄새 좀 얘기해줘라. 샴푸 치약. 냄새는 형이 다 해요. 뭐. 세치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광고 하나 뭐 해줘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한 명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불러가지고 아, 이게 근데 갑자기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게 있어요. 그래서 태현이 의심해요. 태현이 아니더라고. 태현이는 맞췄어. 예, 싫어. 태현이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맞추겠다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광고 안 된 거예요. 굳이 우리 얘기하지 마. 이런 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하다. 용이란 말 안 했어. 안 했어. 형님도 안 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백일홍 꽃을 배경으로 한번 이미지 컷을 한 컷씩 찍어볼게요. 예. 아, 역시. 아이디어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라. 너무 어렵다. 꽃을 사랑하는 거. 안 보이시죠? 어, 올라가. 할 게 없잖아. 하나, 둘, 셋! 뚱뚱해가지고 이제는 잘 뛰지도 못해. 하나, 둘, 셋! 예. 우리 그냥 들어가서 해, 들어가서. 데프콘은 여기서 약간 돼지같이 이렇게. 꽃돼지. 꽃돼지! 꽃돼지! 아니, 밑으로 귀여워야죠. 약간 이거 아동복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꽃돼지. 아니, 나 아동복 찍을 거야. 하나, 둘, 셋! 저거 한 거 안 팔린다, 저거 안 팔려. 하나, 둘, 셋! 예! 꽃돼지. 보세요? 한번 보자, 한번. 찍어봐. 배우들. 어? 한번 많이 찍어요. 저기서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뭐예요? 창피한 거. 어디 갔냐, 카메라가? 아무도 없네? 숨어져. 어디에요, 카메라 내 거? 오, 이렇게 있다. 오. 광고 같다, 진짜, 그거.
너 무슨 저기 멜 깁슨 같아 지금 뭐. 이 얼굴이 되면은 뭐 해도 다 돼. 그러네. 이 운치 있는 백일홍을 배경으로 오프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을 사생대회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거 아시면서 그랬어요. 아, 그림 취향이지. 이거. 이 가을은 낭만의 계절이니까 풍경을 배경으로 낭만과 감성을 캔버스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어울리는 낭만을 주제로 한 시 한 편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시 들어가면 또 이거. 여기 또 누렁니 이것도 대박. 누렁니 2 나오나요? 누렁니. 이름은 뭐니?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랄까? 뭐 해야 돼? 아이, 미술학원이라도 좀 다닐걸. 우와, 근데 오늘 하늘 엄청 이쁘네. 준우 형 어딨어? 네, 이 집이 좋겠어. 진짜 멋있어. 딱, 응? 어? 그림 딱.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고퀄리티. 나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이거 가사다. 이거 바로 앨범에다가 수록하면 되겠다. 하, 시적이었어. 역시 천재야. 네, 낭만을 주제로 다 작품 완성하셨죠? 예. 네. 자, 여러분의 작품을 평가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 예? 뭐 평가해 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아니야. 아이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다. 수찬인 줄 알았죠? 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여기 김희석 동침사위원님. 인사하세요. 깜짝 놀랐네. 반갑습니다. 약간 통과하면 다 비슷해. 심사위원님들, 본인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구 성일초등학교 5학년 김희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 인덕초등학교 4학년 배서연입니다. 반가. 저희 심사위원분들은 대구 경북 환경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에서 1등인 장관상을 수상한 학생들이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랑 같이 제대로.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시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혹시? 왜냐면 확인이 돼야지 우리도 보고. 아이고. 뭐야,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 쓰레기 산이 되어 사람과 동물이 슬퍼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 지구 환경오염. 기가 막히게 그렸다. 혜승 씨, 예, 저기 어떤 글이에요?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통에서 살아서 엄마께서 플라스틱 통으로 재활용해서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통에 사는 이야기.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재활용. 네. 두 분이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의 그림과 시를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이 각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드릴 거고요. 3등까지는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점심이시네요. 우리 먹보리야. 의성하면 어떤 특산물이 생각나요? 마늘! 그래서 점심은 이 마늘을 먹여서 키운 한우와 마늘치킨. 마늘치킨! 마늘치킨 맛있겠다. 마늘치킨 먹고 싶다. 맛있죠?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여기 그 능력 있는. 읽어요. 가을처럼, 봄처럼 설레고, 여름처럼 뜨거운 것도 사랑이지만, 가을처럼 무르익은 겸손이 내 사랑이고 싶다. 너와 나의 추억들이 무르익어 서로를 향해 겸손히, 서로를 향해 겸손히, 그리고 서로를 향해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랑이고 싶다. 가을처럼. 가을처럼. 고개가 숙여진다. 야, 고개가 여기까지 간다. 부끄러워.
야,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 배경 점수를 내길 수가 없어. 어떠셨어요, 심사위원님? 저는 허수아비랑 교어가 익어가는 게 좀 괜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좋은 점수를 좀 좋은 점수 떴어. 글은 잘 쓰셨는데 그림이 조금.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못 그리는 사람들 거 점수를 다 낮추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많이 날 거예요. 난 30점짜리 나오겠네. 잘 그립니다. 네, 점수 공개해 주세요. 분요 70점. 오. 아. 스타들이야. 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김희성님 재밌게 1점 주셔도 됩니다. 힌트 드릴게요. 재미도 아이씨. 이 재미도 있어야 돼. 저는... 아.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줄 모르고 그냥 저 그 우리 집 상황을 제가 그렸습니다. 가을과 이런 뭐 이런 것보다 이러한 상태. 네. 제목은 집만 아니면 돼. 아. 집만 아니면 돼. 초등학생들이 공감을 할까요? 이야. 아이들이고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첫째가 구경수. 이거 제가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 학업에 찌든 굉장히 다 애들이 지금 표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아파트 이게 삭막한 이 그림 속에 이제 본인들은 이런 가을을 생각하면서 아 떠나고 싶다 저 가을 속으로. 집만 아니면 돼. 집만 아니면 돼. 지금 나오고 싶다는 아빠의 그런 심사위원님 표정을 지금은 근데 화자가 형이었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 아빠가 집 나가면 좋겠어요? 진짜. 김미석 심사위원님 급하게 차태희 씨 안 보이게 손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예예예. 예, 예. 우리 친구들이 오는 줄 모르고. 한사평 부탁드려요. 저는 아파트가 아파트랑 산이랑 그런 게 좀 별로였어요. 아파트 너무 못 그렸다. 요즘에 누가 저런 사실을 아파트 배수관도 없어. 그럼 좀 짧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와닿으니까. 자, 그러면 점수 한 번에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5점, 78점. 와,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온지 모르고.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제목은 준호 아비입니다. 준호 아비입니다. 아, 추가되네요. 허수 아비가 아니라 준호 아비입니다. 네, 아비가 아니고요. 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준호 아비. 솔로선 준호 아비. 첫 가을을 맞이하잖아. 올 겨울은 유난히 춥겠다. 히히. 올 겨울은 유난히 춥겠다. 히히. 혼자 쓸쓸히 있는. 야, 근데 잘했어. 아이들에게 공감대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허접스러워. 왜 그래요? 좋아할 수도 있죠. 쓸쓸하잖아. 준호 아비. 저는 얼굴이 완전 비슷해서 좋았어요. 한번 그래. 감사합니다. 야, 희석아. 뭔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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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웃겨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웃겼어요? 네. 자, 그럼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65점. 어? 그나마 많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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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좋은 글을 썼지만 저는 사랑을 썼습니다. 사랑을 썼습니다. 가자. 아, 그리고 까먹었나 봐. 와, 야, 희성이 비웃은다, 야. 희성이 웃었어. 야, 선생님. 야, 이거 지네야, 뭐야? 희성이 웃었나. 꼬신데. 벌레 같아, 벌레. 여기 만드지 마요. 여기는 악마들입니다. 벌레 같아, 벌레. 제목, 백일홍. 어느덧 가을이, 아니, 어느덧 더위가 가고 살랑살랑 바람이 오네. 가을이다. 왜 서윤이 표정 안 좋아?
자가 이론. 자가 아픔해 아픔해. 짝사랑하던 그녀도 일어나네. 뭔 소리야? 오늘은 고백해야지.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아니 본인은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쟤 큰일 났다. 100일 동안 성훈이 표정 안 좋잖아요. 이번에 애들도 별로고 바로 바로 있어.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 뽀뽀가 이 사랑이거든요. 인생은 사랑하고 이방도 없어요. 자 먼저 김인석 팀 사이요. 꽃이 별로. 꽃이 별로. 아 희석이는 정확해. 그림도 되게 대충한 것 같고. 최선 다한 겁니다. 글씨도 이상하고. 글씨도 자 점수 보여주세요. 자, 점수 공개할게요. 우와 30점. 45점. 51점에서 6점 깎았어요. 깎았어. 왜 깎았어? 이거 왜 깎았어요? 그게 뭐야? 갑자기 깎고 있어. 갑자기 깎았어. 태연아 왜 깎았어? 처음에는 그냥 그림 보자마자 51점을 줬는데 내용을 말할 때 바꿨어요. 내용을 말. 그러면은 네가 말을 하지 말았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아 깎은 게 히트 난 깎은 게. 진설위원분들은 재밌게 하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벌써 점수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점수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좀 봐주세요. 얼굴을 봐주세요. 얼굴 보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빵점. 무섭게 생겼죠? 자 보세요. 귀엽게. 어, 뭐야? 귀엽게. 어, 뭐야? 그림만 볼 거야? 와 그림 나도 너무 꼬렸어. 저 그림은 와 바스키아. 야 양이 뭐야? 바스키아. 야 양이 뭐야? 이게 이제 현대미술이에요. 현대미술. 여기 제일 큰 게 어디야? 여기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백일홍 그려놨고 그다음 저 음악하는 사람이랑 음표로 그려놨어. 이게 벽지 아니야? 제목 백일홍. 백일홍을 여기에 이 일백자 스타일에다가 서현이 벌써 자 보세요. 백일홍을 여기에 이 일백자 스타일에다가 여기 아, 또 덮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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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덮었어요. 잠시 아 읽어보세요. 됐어요. 점수는 자, 자 읽어보세요. 자 백일을 꽃피우는 백일홍아 너 참 임팩 있다.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백일을 피니까 우리 오늘 만나면 사라지고 없겠지만 너에 대한 기억만큼은 오늘부터 1일이야. 너에 대한 기억만큼은 오늘부터 1일이야. 아, 왜 저 백일홍이야? 왜 백일홍이야? 아니에요. 그냥 절대 아니에요.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이거 컨닝은 정말 나쁜 거야. 컨닝 안 했습니다. 컨닝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점수부터 공개할게요, 바로. 점점 20점. 김희석 20점. 20점이요? 최하령 있었어요, 김희석 군이. 그림이 너무 허전해요. 허전해요. 허전하다. 여배 개미가 아니었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김종민 씨보다 잘 그렸고 내용이 그냥 종민이 형이랑 비슷해서? 네 그래도 많이 줬네 점수를. 아, 네 현재 백두곤 씨가 꼴등입니다. 우와! 저는 다들 자연을 얘기했지만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 일단 빵점이다. 자 공격 일단 어이구 낙수로 계속 나가야 이건 낙수로 야 이건 이건 하늘이고요. 이건 하늘이고요. 이건 땅이고요. 성의가 없다. 성의가 심플하게 했죠. 선생님 성의가 아니야. 선생님 성의가 아니야. 선생님 일단 앞에다가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저 보세요. 얘기를 듣고 자 보세요. 태연의 노래. 야 뽕뽕뽕뽕. 작은 창자가 작고 가고. 창자. 창자. 큰 창자가 작사를 하네. 나오지. 엉덩이가 노래를 하네.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뽕. 뿌지직 뽕. 뚜루삐삐. 도민씨야. 사람들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잘 썼는데? 내가 봤을 때 그림은 희석이 기준에는 5점 이상 나오긴 될 것 같아. 저... 자, 그럼 먼저 심사평부터 들어볼게요. 글씨가 별로지만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 글을 잘 써. 그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시적이지. 그림은요, 그림. 자, 그럼 배서연 심사위원 점수부터 공개해주세요.
뭐 있냐? 잘 썼어. 하지만 자 잠깐만요. 자 그럼 네. 몇 점 받으면 제가 자 김윤석 심사위원 점수가 52점 이상이면 3등에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제발 자 표정이 이미 나왔다. 공개 지금 김석수 52점이 나 보여줘. 보여줘. 김진호 씨 69점으로 꼴등하셨습니다. 자, 사생대의 결과 1등 윤동구 씨, 2등 차태현 씨, 3등 정준영 씨입니다. 어, 우리 정준영 씨 좋아. 에바. 아니 어떻게 그 꼴찌 이렇게 사람 키만 아냐 와 제주도 진짜 유채꽃만 많이 아시는데 여기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안에 막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어 여기 사진 찍기 너무 좋다. 어, 이거 가을의 벚꽃이네. 가을의 벚꽃 매미 같은 거야. 어, 그죠? 그런 말이네. 다들 비유력이 좋아졌네. 그럼 아, 시원스니까 대통령상이잖아 다들. 야. 오늘 가을 여행 광고 CF 컨셉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할 거면 먼저 계약부터 진행이 돼야. 이거는 계약 위반이야 사실. 상 받은 사람들인데 먹는 걸로 주세요. 광고는 그냥 새끼 식사. 오케이. 가을 여행 CF 찍고 이럴 때는 가을 많지 뭐. 먹방 그림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그 CF예요? 그 CF죠. 아니야 근데 대통령 상 받아서 나 항공이 준다 했잖아. 아따. 아 그래? 응? 무슨 얘기? 상 받아서. 그러니까 진태한테도 공기밥 하나 달라 그랬어 이번에. 아. 유일용 PD님이 그랬다고요? 아. 유일용 PD님이 그랬다고요? 이건 나중에 그분이랑 얘기하시죠. 이건 나중에 그분이랑 얘기하시죠. 잘하시는데? 뭘. 호락호락하지 않고. 꽤 하는데? 그리고 광고는 여자 모델이 항상 있어요. 근데 모델이 왔으면 벌써 왔지. 그럼. 여자 게스트 와도 좋아하는 척도 못하죠, 이제. 못하지. 어, 끝났어, 너는. 근데 뭐, 뭐, 좋았죠. 너는 끝났어. 못하지. 아니, 재호 씨,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눈이 예뻐. 코가 예뻐요, 입이 예뻐. 아니, 오늘 해봐. 오늘 같은 날씨에는 뭐라고 하나? 같이 아, 찍은 사진 있어요? 형. 야, 난 이게 짜증나. 아, 뭔가 지가 무슨 연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아니야. 저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지? 사진 한번 봐. 데이트는 거기서 해도 돼. 결혼은 우리 프로에서 하자. 진짜, 그죠? 아. 이게 도리 아니에요? 그래. 귀신들이다, 지금. 우와. 말도 안 돼. 어? 뭐, 들어갔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수정도. 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넣어봐. 이거 뭐야? 뭐야? 와, 이런 거 처음 봐. 시야, 한우시야. 갈비살,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치맛살 이렇게 나와 있는 세트라고 합니다. 뭐 많아? 고기 부위 맞추기? 마늘 먹어도 마늘 맛이 나는 거 한번 봐봐. 고기 맛이 어떤가? 전 마늘을 먹은 이 한우는 처음 먹어보는데 깔끔한데요, 맛이? 엄청나다, 엄청나. 저 반찬 메추리 아니냐? 우와. 와. 쌈을 한번 싸먹어볼까?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정말 맛있어. 아니, 대한민국은 뭐 한우가 다 맛있어, 우리가. 희한하다. 고기가 어떻게 녹아요? 치킨 한번 갑시다, 치킨. 치킨? 그래, 치킨 얘기 좀 해봐. 그만 고기 구워, 이제. 맛있어 보인다. 약간 간장. 아, 뭐 마늘 싹 묻어나? 어, 마늘 향이 확 있네. 와. 어, 간장 마늘 좀. 담백해가지고 들릴게요. 술안주로 좋네. 아, 요거는 딱 맥주가 생각나네. 매콤하고 알싸한 느낌이 딱 되니까. 주인님들, 마늘 개그 할 테니까 좀 그거 좀 재밌으면 치킨 하나. 어, 나 지금 웃음이 고팠다네. 네. 재밌으면. 응. 웃겨 해주게. 아,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형이 말했잖아. 형이 말했잖아. 준호 형 웃겼다. 준호 형 진짜. 하나 먹어요. 세 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 할 일이 있대 형. 저 마늘 까나 보다 형. 아, 읽어봐, 읽어봐. 자, 가을 여행 홍보 CF를 찍을 건데요. 먹방신을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진 세 분이 요 콘티대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뭐 먹는 거야? 아니, 광고니까. 광고는 그래. 어쩔 수 없죠. 콘티 보여줄게. 일단 식당에 앉아있어. 딸 하나,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와, 딸은 계속 먹네? 어, 뭐야? 딸이 먹는 거야? 어, 딸은 한 번에 살을 발라먹고 닭다리뼈를 내린다. 이게 한 번에 살을 발라먹고 못 내리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괜찮네. 우리 거 먹어. 자, 먼저 배역을 정해주세요. 딸인데요? 딸이요, 딸. 딸. 딸이시라고요? 엄마, 아니, 누가 봐도 딸이잖아요, 제가. 여기 콘티 보세요. 자, 딸 정해. 봐봐. 누가 봐도 딸이잖아. 너 이렇게 이쁘잖아. 딸이 입에 생마늘을 한 움큼 넣어준다? 딸이 우상하면 마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딸이 아빠 입에 생마늘을 한 움큼 넣어줘. 네. 아빠는 준호 해야지. 아빠가 준호요? 딸이 좋은 거 아니야? 딸 좋지. 딸만 먹어요. 마늘 3개 빨리 싸게. 3개. 3쪽씩. 아, 먼저 한 사람이 그럼 딸이야? 어. 시작. 잘 까네. 와, 진짜 엄청나다. 안 까져. 아, 껍데기 안 까지는데? 종이 한번 좋아. 어. 기색이 좋네. 뭐야? 어렵구나, 세 개가. 세알? 세알? 아니지, 아니지. 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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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아빠고 준호 형이 엄마. 내가 딸아. 내가 뭐 아빠야, 내가. 애기도 없는데 내가 뭐 아빠야. 됐습니다, 감독님. 여기 됐습니다. 아빠, 됐어요? 콘티 나왔네요. 우리 이제 배역은 다 정해졌으니까 네. 감독을 정하겠습니다. 어? 감독이요? 감독을 정해야겠습니다. 정 PD로. 안 됩니다. 저는 저야. 안 됩니다. 저는 저야. 포기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 P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랑 보태가 조감독. 아, 우리. 아, 예. 조감독 오랜만에 갑시다. 네, 먼저 배역에 맞게 분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장 소품을 드릴게요. 분장을 해야 되는데, 딸! 엄마! 아니, 아빠는 뭐 아무것도 없네. 아빠는 엄마. 아, 정 감독님. 맛있는 데 갈려 있다고요. 안경을 쓰고 있네. 여기다 놓고 있는데. 너 지금 약간. 아니, 소울이야? 야, 소울이야, 지금. 아니. 야, 아니, 야, 어디서. 야, 이 광고님도 싫어하죠, 소울. 소울 좀 해줘. 야, 엄마. 통키대로 해야 돼. 엄마는 뭐 이렇게 이쁘게. 어, 무서워. 고음에. 고음에. 힘들겠지? 그랬나봐, 그랬나봐. 아빠가? 오, 그렇지. 아, 좋다. 아, 나 믿으라고. 박상민 형 같잖아. 맞다. 이태리수요. 엄마가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좀 웃으면서 해야지. 네. 넌 뭐야?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의성이 뭐가 있지? 그러면 딸이 의성하면 마들이지. 웃으면서 한 움큼 넣어준다. 맨날 뭐가 있지? 아빠는 미식가처럼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먹고 다 먹고 입을 벌려 확인을 시켜주며 이성 마을은 아,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아. 엔진하면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자, 자 가시죠 이제. 이거 이래 자, 레디 액션! 액션! 자, 어머니 웃으세요, 어머니 웃으세요. 어머니, 김치게 좋은 거야. 자, 액션 치러. 자, 액션. 여행이라.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아. 의성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의성은 마늘이죠. 아빠. 아빠.
아빠가 해줘야 돼, 아빠. 엔지, 엔지 없는 아빠 너무 보고 싶다. 그 엄마 뛰지 말고. 그냥 상쾌, 아빠. 오. 우와! 은성 마늘이? 최고! 엔지! 뭐해? 아. 다 안 먹었어, 입에 다 있어. 아, 입에. 아, 이거. 잇몸에 숙여놨어. 아. 야, 구운 거 봐, 세 개로. 이제 아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엄마랑 아빠를 바꿉시다. 아, 아빠가 연기를 지금 못해가지고. 그게 생각나. 아빠가 연기가 안 돼? 안 돼, 연기가.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아.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주면 돼요? 매니저. 어, 없구나. 1회 4. 자, 액션! 아, 예.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걸 있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 자, 가!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 가래요. 자, 아,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네.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 미리 생각해. 형님, 이거 광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마늘이 너무 세. 네, 죄송합니다. 아, 저 질문이 아직.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딸이 마늘을 먹겠습니다. 다 그렇고, 엄마, 아빠를 못 믿겠어요. 아, 그래요? 자, 1회 8. 아,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아. 어, 그래? 그럼 의성이는 뭐가 있지? 의성 아니야? 마늘이죠. 오. 아이고, 잘 먹는다. 와, 버튼 바삭바삭. 안니 같다. 야, 동구야, 엄마가 싸주는 거지? 엄마는 딸에게 쌈 싸서 먹여준다. 그지? 이따 이거 싸줄게. 자, 런 액션. 아, 진짜 맛있네. 와, 맛있다. 이거 뭘 뜨거워? 이거 뭘 뜨거워? 왜? 너무 맛있어. 엄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니? 엄마 뭐 하는 거야? 미쳤나? 왜 그래? 아니, 무섭네. 진짜? 마늘을 이렇게 가려? 아니, 여기 연기가. 2-2 액션. 아유, 이번에 마늘 떼야겠다. 아, 다행이다. 맛있겠다. 어우. 기다려봐. 맛있니? 어떠니? 역시 무성 마늘을 먹어서 그런지 한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엄마한테도 효도해야지. 아빠한테도 좀 해라. 아빠한테도 효도 좀 해. 알았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온 양반이. 와, 탔네. 자, 엄마한테 드세요. 엄마. 사실 어디 없는 거에 대다. 엄마가 먼저 사실 거니? 정유 불자식이네. 어디서 자꾸 밑장을 빼. 응? 아빠도 알아. 아직 집에서 자꾸 못 떨어뜨려서 자꾸 먹어? 도미씨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 자, 3인분 더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끝났어요. 마늘 치킨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작업 뜯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족과 함께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끝내면 돼요? 아까, 아까랑 그 이어서 가주세요. 그 분위기 계속 이어서 가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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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는 게 있네. 한 입에 먹을 수 있겠어? 그러지요. 오, 트위스트? 우와! 거짓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인가? 한 번!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한 번 쏙 빠져? 한 번인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안 해? 우리 딸 한 번 더 해봐. 쏘. 우와. 오. 우와, 이게 다 되는 건가? 하나 해보자. 자, 이게 다 자, 변제! 자, 변제! 자, 아빠 건데, 딸 건데 입에 넣으면 어떡해. 자, 3대 3. 자, 액션. 자, 웃어, 웃어, 웃어. 아빠. 치킨 한번 먹어볼래?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역시 가족들과 여행와서 함께 먹으니 너무 행복해요. 애드립이야? 웃어야지.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왜요? 닭봉 다섯 개 먹었어. 5분 만에. 식사 마치셨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식사 제대로 마쳤는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광고하시죠. 잘 먹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감독을 하면 일단 사람을 안 시킬 거야. 난 온몸에 빨간 칠을 해서 개불로 시킬 거야. 개불. 이제 저희는 경상북도 의성을 떠나서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넘어갈 거예요. 군위군이요? 딴 데로 가요? 군위. 군위? 군위? 리틀 포레스트라는 거를 여기서 찍었다고 풍경이 있어서. 우와, 이야. 와, 멋있다. 어? 야, 약간 민속촌 막 전주 한옥마을 그런 느낌인데. 와, 이쁘다, 여기. 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살아온 이야기 마을입니다. 누가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오, 이런 거 좋지. 뭐야? 한번 해봐. 저 던지나봐. 저 이거 던져, 이거. 이걸? 다? 던져, 여기다. 나 유점. 유점이다, 유점. 유점. 에너지가 넘쳐 흐르면서 의욕이 샘솟고 있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시기라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니. 오늘은 고백해야지.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아니, 본인이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 받아. 지금 별짓 다 한다, 야, 최영. 이쪽 여기 있네. 가지런하게 놀라고 지금. 빨리 해. 야. 준영이로 인한 형의 운세는? 피가님, 땅이 비옥해진 얼음 뒤엔 밝은 미래가 있다. 어디 그런 말 하는 얘기 없네. 다른 거 나왔어? 응. 어. 좋은 얘긴데 뭐.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요령선이 뭐야? 요령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건강이 안 좋네. 그런 건강. 이건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여기 유일룡 씨 저기 계신다. 어? 유일룡 저기. 어, 저기 계시네. 아, 정상이 됐네. 철동골서당. 서당. 이거 어, 한의원도 있었어 옛날에. 아, 그렇지. 옛날에 한의학이었지, 동의보가. 어, 사람 있어. 장수골. 어휴, 무섭다. 무섭긴 이렇게.
권장 맞겠네 이거. 야, 저요. 진짜 틀라. 진짜 권장이네. 권장 왔어. 풀숨 이렇게 들고 와. 아, 이거 푸콘 형한테 맞으면 이거 진짜. 와, 이거 여기 내 자리가 이렇게 있네. 뭐야? 아이고. 아이고 좋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또가 계시던 관하고요. 관광지 체험씬을 찍겠습니다. 뭘 출연자를 뽑아야지. 자, 감독은 누구죠? 감독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만 사또가 되고 그 사또가 감독이 돼서 나머지 분들의 역할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사또 한 명, 죄인 세 명, 포졸 두 명입니다. 네. 사또는 죄인 세 명에게 죄를 물어 벌을 내린다. 사또가 명령하고 두 명이 틀고 세 명은 맞고네요. 그냥? 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뽑아? 뭘로 뽑아요? 여러분이 게임을 정하셔서 뭐 여기 있는 것들 저 콩콩이네 콩콩 저기 콩콩 하자 콩콩 콩콩이야 콩콩 저 스카이 콩콩이 왜 있어 여기? 아 여기 뭐 체험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어? 좋았어. 근데 콩콩 가지고 뭘 해? 많이 뛰기? 많이 뛰기 좋다. 연습하기 없어. 연습하기 없어? 연습하기 없어. 한 번만 해보자. 하나 보다 보면 재미가 아예 없어. 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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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처음부터 지금 뭘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비용도 안 잡혀. 여기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바나나 올려. 그냥 점프야. 아, 이거 밟으면 돼. 발 띄고 끝이에요. 오른발 띄고 끝이야. 잘 봐,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시작할 때 같이 점프하면서 딱 하면서 시작해야 돼. 하나, 오른발 띄고 끝이에요. 하나, 둘, 셋. 아, 그런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햇님, 집중해서, 햇님. 하나, 하나, 셋, 넷. 여섯, 일곱, 쉬운데? 자리 길이가 나랑 딱 맞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해하신 거 보이셨죠? 네, 좋죠. 더 넘어지실까 봐. 그래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 뭐라고 했어, 나한테? 22개십니다. 뭐? 어, 참. 아니, 아니 나 걸리기만, 내가 22개만 넘어와. 일단 한번 보자, 케이 하는 거. 보자, 하나, 둘, 셋, 넷, 세 개. 자, 케이 케이 악골. 우와, 엄청 잘한다요. 줄 잘 서라, 난 이미 22개다. 내가 20부터 2개 더 합니다. 간다. 진짜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뭐야? 4개? 4개? 무거워서 안 돼. 들어와, 넘어. 곤장을 치면 아프겠죠, 제가 치면? 저놈은 일단 깨먹힐 것이다. 갑니다. 잘 가요. 하나, 둘, 셋, 넷, 됐다. 다섯, 여섯, 일곱, 됐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미안하다! 여섯. 미안하다! 다섯. 나 살지. 제가 어디로만 던터지. 아니, 사또 되게 뭐하는 짓이 아니야. 나의 옷을 건들지 마라. 사또 보디가 되고, 사또 보디가. 어디가든. 에휴, 난 기대도 안 된다. 삐꾸다, 삐꾸. 하나, 둘, 셋. 세 개. 아니, 몸 멀쩡하네, 왜 저러지, 쟤? 나를 이만 가지고 있었으면 50개 했다. 나 천천히 입겠다. 저기 생긴다, 갖고. 예, 예. 그래, 그래. 나도 왕을 하는구나. 아유, 아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도전. 도전! 예, 예, 예. 하나, 맵습니다, 둘, 맵. 셋, 넷, 다섯. 여섯, 안 됩니다.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열, 안 된다. 열세, 열네,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나는 원래 관직을 좋아한다. 아, 어울리십니다요. 사또 저 김내화입니다. 일단 여기 같이 서 있지 마라. 여기 밑에 내화 있습니다. 저 밑으로 가.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있습니다 사또. 그래, 사또 그래. 밥 먹은 친구들 다 줄을 틀어서 통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가? 저 아이는 진짜 칼을 채워야겠다. 야 곤장도만 낫지. 일단 오른팔 먼저 정하겠다. 예이. 나에 대해서 칭찬 좀 한마디씩 해라. 아 진짜 어렵다. 아. 사또복 입고 있으니까 약간 장혁 형님이랑 닮았어요. 원유라! 우와! 원유라! 우와!
와. 느낌 있어요. 이 준호 형은 시너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시너지가?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옆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같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준 형을 포졸로 일단 임명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괴롭히는 아이디어는 얘가 잘한다. 네. 괴롭히는 아이디어. 테이크 원. 테이크 원. 앉아! 여행을 하니까 옛 선조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다 같이 과거 속으로 고! 고! 사또. 죄인 대련의 싸웁니다. 왜? 난 죄가 없어! 죄가? 이놈의 위통을 벗겨라. 이놈이 죄인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뭐하는 거야? 난 죄가 없어! 독립분들 TV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어차피 TV로 다 봅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됐다. 오해입니다. 이놈의 죄가 무엇이냐? 이자는 어제 뒷산 작은 연못에서 샤워를 하던 나무꾼의 옷을 훔쳤습니다. 샤워를 하던 나무꾼의 나무꾼을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주리를 틀어라. 6단계. 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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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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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와! 몸소 참여하는 짜릿한 재미! 됐다. 좋았습니다. 다음. 괜찮았어. 자, 이놈의 죄는 무엇이냐? 아니, 이건 귀인 같은데? 이분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어? 이몽룡. 내가? 차몽룡. 춘향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지와 백설공주 전부 다 사귀었다. 내가? 심청이까지? 아, 내가요. 무슨 거 맞아? 미국에 가서 백설공주까지 사. 이놈에게 사약을 먹여. 먹어라. 그렇지. 가. 과거로 떠나는 역사 여행. 아.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니요?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아, 똑같이 하죠. 아이고, 사또! 이놈! 대령의 싸웁니다. 이놈은 죄가 뭐냐? 이놈은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은혜가 푼 두꺼비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푼 두꺼비? 은혜가 푼 두꺼비에 두꺼비를 잡아먹었습니다. 아, 사또! 아기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었습니다. 사또 그렇게 유명한 애들인지 몰랐습니다, 사또! 니모도 먹었대요, 니모! 니모까지? 이놈이 동화떡 주인공을 다 먹었구만. 니모 매운탕을 먹었답니다. 뭐야? 방송에 우리야? 자, 또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기 코끼리 덤보 먹고 싶습니다. 이놈의 엉덩이를 매운탕으로. 아기 코끼리 덤보 못 먹고 간 게 아닌데. 아, 야야야야. 간 게 아닌데. 아,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는. 엉덩이야. 이거 진짜 아프다. 엉덩이야. 진짜. 그래서 왜 먹었냐? 그 아이 때문이냐? 왜 먹었냐? 되겠습니다. 내가 오빠 이거 두 대만 딱 맞고 멘트해라. 자, 다 같이 웃으면서. 사또 감독님, 근데 아까랑 저 재현이 튀어가지고. 아, 콘티네. 이놈 권장으로 바꿔라지. 아, 사또. 바꿀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지금 광고가 망했다. 무시개. 야, 진짜 죄인 같다. 좋아. 야, 잘 산다. 나오는구나. 다시 웃으면서 끝내야 된다. 무시개. 비디오 보여.
이현우라! 이현우라! 뭐야? 저거 꽃가마 아니야? 유일용 PD 아니야? 유일용 이놈의 주리를 들어라. 진짜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냐? 나와라. 나와. 유일용 나와. 나와거라. 나와라. 유일용.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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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상해. 기분 지금 그림이. 유일용. 나와라. 유일용. 나와라. 어? 누구야? 여자야? 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가 왜 있어? 누구야? 잠깐 닫아봐. 아직 못 바꿔서. 잠깐. 이쁘다. 잠깐만. 이쁘다. 죄송한데, 김종민이 찾습니다. 김종민이 찾습니다. 춘향이 아니야? 여기 춘향이 이뻐. 잠깐만, 춘향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아, 되게 이뻐. 미스 춘향? 누구지? 아, 미스 춘향! 나와서 얘기 나눠보세요. 나와. 저 잠깐 여자분이 아니 종민이 형 왜 이렇게 됐어? 야 너 가려줘.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나오지, 이게 나오지, 무슨 전개야. 나와 머리 주지 마. 아이 침판사에다가 연기자로 나오셨던 분. 그냥 노래 불렀고. 아니 침판사, 침판사 나오는. 맞아, 침판사에서 그 그래. 마약한 아이돌. 아, 마약한 아이돌. 네.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씨. 야, 아빠 옷 입어 뭐 하는 거야, 이씨. 아, 손으로 왔는데. 뭐야, 갑자기. 왜 씨가 왜 이 시간에 나오지? 아, 저희 배우 박지현 씨는 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연인과 함께 하는 여행도 저희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자친구 역할로 모셨어요. 오, 데이트다. 웬일이야. 광고 모델, 우리 모델? 네. 어? 진짜? 뭐 어떻게 권장을 해야 돼? 어떻게 뭐. 아, 일단 권장부터 받자. 아니, 1박 2일 잘 보긴 봐요? 네. 그래도 여기 혹시나 마음에 드는. 관심있게 좀 봤던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형은 왜 그래요? 여기서, 아, 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바로 삐진다. 불안하게 하지 마. 순위별로 1위부터 6위까지. 어떻게 또 서? 앞에? 괜찮다. 아닌 사람부터 발로 까? 그게 아니라 준호 형은 얼마 전에 갔다 왔다. 아, 제가 이렇게 뽑으면 돼요? 예. 아, 6등부터 차주세요. 그래, 6등부터 차주. 우리 그게 이 사람 참 별로다. 어떻게 차요? 차요? 무릎으로 찍어도 이렇게 가주 날라. 그냥 꺼져 이렇게 하시면서 차면 돼요. 그냥 꺼져 이렇게 하시면서 차면 돼요. 꺼져! 꺼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오. 예. 1등 뽑아 그냥. 1등 뽑아. 호감도 뭐 이런 거래요. 안아줘. 뒤에서 안아요? 뒤에서. 동구 안 돼. 동구 빼고요. 동구 빼고죠. 동구 빼고요. 동구 친한 사람 안 돼. 무조건 친한 사람 뽑아 보통. 안아줘. 빼고죠. 차태현 안 돼. 나도 안 된대. 차태현 안 돼. 나도 안 된대. 왜요? 배우 선후배 안 돼. 배우 선후배 안 돼. 배우리잖아. 배우 선후배. 하견, 지연 뭐 이런 거 안 돼. 배우 선후배 안 돼. 자, 빼. 좀 빼. 됐어. 싱글이야? 아이 싱글. 여기 싱글이야. 여기 싱글이야. 여기 싱글이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해야 돼. 배우 빼고 다시 해야 돼. 네, 네, 네. 그럼 이 중에 그나마 좋으신 분을 발로 찰게요. 아, 발로요? 좋은 사람을. 멍석 말이.
무서워. 아, 싫어요? 무서워. 왜 나 진짜 드라마 진짜 잘 봤어. 근데 진짜 준영이가 다 봤어. 나 최종일까지 다 봤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박지현 씨와 함께 CF를 찍을 남자친구 역할을 한 분 뽑을 텐데요. 네. 박지현 씨가 우리 여섯 멤버의 연기를 보고 한 분을 뽑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와, 뭔데? 설마. 애드립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냐? 어이? 이건 영화 약속인데? 약속. 아, 그거? 그거? 사랑을 하고 본 거 아니야? 당신께서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남겨두고 떠나더라.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운 거 있죠? 제 자신이 미운 거 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오, 되게 긴데 나 못 외워. 저 정말 이제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유명한 장면이긴 한데 이거는 박진양 씨의 완전 진짜 퍼펙트한 100% 연기가 진짜 중요했던 그런 건데. 자, 저희 준비해 주세요. 아, 뭐 이상한 오디션이야 또. 아, 얼음 있어. 지하판. 어. 자, 저 끝에서 한 분씩 토끼띠물 뛰어서 지하판을 건너가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정해진 대사를 하면 되는데요. 박지현 씨가 여기 앉아서 심사위원을 하시겠습니다. 와, 같이 해줘. 하면서 나머지 다섯 분은 저쪽에 준비된 소품으로 무릎 꿇은 저희 배우를 마음껏 방해하면 됩니다. 걔는 빛나고? 뭐야? 우리가 우리가 안 좋아. 좋다. 오, 좋네요. 네, 그래서 감정 연기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 주세요. 박지현 씨가 봤을 때 이번 미션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어떤 걸 볼 것인가? 재미와 진정성을 모두 같이 가져가세요. 재미 어차피 우리가 보여주니까. 아, 이걸 어떻게 이거 완주가 목표야, 완주가. 이거 완주가 목표야, 이건. 아, 가위바위보. 와. 아, 이거 마지막이죠. 가위바위보. 나이스. 누가 일 바예요? 내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처음이 제일 난 것 같다. 대현이 형. 혹시 몰라서. 태현이가 간절음을 안 타면 다른 걸로 가야지. 자, 레디, 액션. 어우, 지은 씨. 어우, 정말 제가.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씨. 자, 무릎 꿇고 시작하자. 너, 자, 쉬어. 당신께서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웃으면 안 돼. 연기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여자는 사랑하는데 있어서만 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죽었어. 니들은 내가 어떡하냐고. 야, 이거는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야. 싸움이 이 정도면. 그만하자. 그래, 됐다. 야, 그래라. 그래. 됐다. 박수야. 이번 누구야? 이번 종민이야. 자, 종민. 무섭지 왜? 여기가? 여기 혹시 뭐 소품 더 없어요? 뭐 딱딱한 거? 벽돌 없어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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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음 거 쓰라고. 다음 거 쓰라고. 와, 고문관들 같아, 고문관들. 와, 무서웠겠네, 정말. 자, 레디, 액션. 아, 무서워. 하! 하! 방석에 공주와 해봐. 아! 자, 지금 감정 잡고 있어야 돼. 감정 잡고. 아직 안 갔어. 아니, 빨리. 밀어줘, 안 돼. 왜? 못 가겠다. 아, 안 주면 시작이야. 내가 얘 다음이거든? 난 뭐야? 이번 이렇게 쎄면 뭐라고 아, 미치겠다. 대사 전달은 거의 안 됐는데 아. 그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너무 예. 불쌍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게 아, 너무 웃겼어. 너 우리가 살린 거야. 감사합니다. 너 어깨가 많이 늘었다, 뽕이. 야, 우리 아무튼 저거 야, 이거 처음에 걸린 게 다행이네, 이거. 운명을 알고 있는 거야? 점점 마이크 따위 필요 없다. 소금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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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줬어? 내가 그 와중에 소금물 내겠어. 나를 발로 차! 와, 그거를 노렸어, 여태까지? 이야, 한참을 기다렸네, 30분을. 눈물 여기 있어, 너무 세요. 네, 감사합니다. 챙겨줘야지. 날 보고가지고. 아까부터 해놨어요? 아, 대박이다. 제가 철저하게 복수해드릴게요. 이 버리지 마세요. 예약입니다. 소금물 예약입니다. 아, 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기합을 넣지?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요. 조씨. 조씨, 다 한 말씀 하시고. 잘해서 다음 작품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혼나야 돼. 조씨. 초반에 연기 좀 봐줍시다, 그래도. 한두 줄까지만 좀 봐줄까요? 그래, 너무 그래. 초반에 나오니까. 그래. 만나고 사랑하고 까지는 사랑하고 까지는 우리가. 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음악 시작하면 바로 갈게. 천천히. 뮤직. 당신께서
저한테 저한테 이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명을 써가지고 해야 돼요.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었다는 당신은 씨 가장 큰 죄인 것이다. 아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그렇게 미운 거 있죠? 맞아. 어우 좋다. 누구야? 김종민이야 이번에. 하지 마. 대역주의인데? 대역주의.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끝났다. 이거 무섭지? 대배우. 전달력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사 괜찮았죠? 네. 네. 제가 올해 진짜 뜨거웠거든요, 연기자로서. 오케이. 야,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그놈 온다. 야, 얘기해, 빨리, 지훈 씨 뭐. 지훈 씨.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오늘의 모습을 꼭 잊어주세요. 야, 이거 진심인데 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머리에 안 묻힐 거지? 에이, 너 묻힌 거 어때? 요거 한 잔 먹이고 가자. 당신 캐. 닦아줄게. 닦아주자. 닦아주자. 빨리 닦아주자. 니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지현이 앞에 내가 닦아줘요, 지금. 야, 거기 얼굴 닦아주는 거야. 얼굴 닦아주는 거, 이거. 이거 다 잘 닦아준 거야. 그래. 이 여자를 만나고. 고만 만나. 고만 만나, 이거 봐.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따라가는데. 있어서 만큼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아, 물 떨어졌어. 아, 진짜 오늘 너무 못생겼어. 그건. 그건. 이럴라고 불러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에다가 다 풀어줄게. 풀어주면 써보니까 많으니까. 아, 아이고. 자, 가서! 동구야? 이거 뭐야, 이거 쫑구나. 이 시간 지금이야. 레디 액션. 제가 아야. 빨리 이 형도 빨리 할 수도 있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 아니 계속. 아니야 이거 뭐 고개 들려. 거기 들어. 안 나와? 뭐라고 안 들려? 대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이번에 방해 없이 대사만 하실게요, 여기서. 천천히 대사하세요. 건들지 말고. 당신께서, 당신께서, 어, 멋있어. 내 죄가 뭐냐고 그러셨나요? 아, 지금 저한테, 저한테.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어찌구냐고 봐. 누가 남자 누구따라는 거니까. 지금 어머니인데? 대사지. 이렇게 미운 거 있지.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정말이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아, 진짜. 진짜 여기 잘해. 그럼, 그럼.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다음 스케줄 갈게요. 아니야. 아, 프로 연기자. 어, 눈빛이 너무 좋으셨어요. 아,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아, 눈빛 연기가 좋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마지막 오디션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오, 절실한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유, 예쁘게 뿌리네. 오, 눈 온다! 당신께서 저한테 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야, 진짜 멋있다. 황장군 같다. 야, 멋있다, 근데. 야, 멋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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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간다는 것이.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잠깐 앉으시라고. 요즘 변세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어우 야 이거 야! 왜 샤워를 했어, 의리 없게. 자, 지금부터 박지현 씨가 1등부터 6등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1등은 당연히 남자친구 역할이고요. 6등인 꼴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혼행인데요. 야, 여기 못 어울려? 네. 진짜? 야, 여기 못 어울려? 네. 6등으로 선정되신 분은 연인씬을 찍을 동안 따로 혼자 여행지에 가서 혼자 여행하는 걸 찍어보시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자, 그럼 박지현 씨 마음속으로 좀 순위를 정해주시겠어요?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아까 나 처음... 잠깐만 마음속으로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박형 아시죠? 아, 네. 회사 딜리버리. 네, 그럼요. 네. 근데 있어 소방관! 5등부터 갈까요? 네. 네,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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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선택한? 5등. 연기자. 5등. 정준이 형보다 연기를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빠르게 4등 가고 있습니다. 자, 4등은요? 우와! 자, 3등은요? 진짜 문자 너무 싫어. 시은 오빠. 자. 또 셋 중이야? 아, 또 셋 중에 하나요. 근데 이 불안함과 설레임은 뭐지? 부정하진 않겠어. 근데 자, 이번에 2등 뽑아주시는 겁니다. 2등. 김준호. 김준호 2등. 제일 낫다, 제일 낫다. 어, 애가 기대하고 있어. 근데 북한이 형 안 되는데? 북한이 형 뭐였지? 진짜. 네, 그러면 6등에게 공을 던지시겠습니다. 아, 안경 벗어. 네, 박지현 씨가 뽑은 이 사람이랑은 절대 연기를 하기 싫다. 저 세상 첫인상은 김종민이 1등이었죠. 아, 역전 드라마가. 자, 혼행을 가실 주인공은? 혼자 가기 싫어요. 바로! 정말 연기 같아. 정말 연기 같아. 야, 박지현 그렇게 안 받아. 그렇게 안 받아. 꼭 그렇게 혼자만 죽을 떠나가. 팬들! 마지막 연기력까지. 드라마를 알아. 연구였어, 방금? 연구? 사, 혼자 여행이라니. 뱅거같이. 근데 또. 야. 야. 동네 바보다.